공중에서 십자형 날개를 단 무인기가 탱크 위에 수직으로 떨어진 뒤 폭발하는 모습. 탱크 위로 떨어진 건 북한이 이번에 최초로 공개한 잡곡형 무인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이 무인기 성능 시험을 거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잡곡형 무인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잡곡형 무인기는 제작 비용도 저렴하고 레이더에도 잘 포착되지 않아서 전차, 장갑차 등 다양한 표적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차별 드론 공격도 마찬가지죠. 지난 4월 이란이 이스라엘에 퍼부은 드론 공격이 논란이 됐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확인 물체에 대한 위협,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무인기 혹은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위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드론, 무인기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너무 많은 미사일이 낭비되거나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다면 영화에서처럼 레이저 빔으로 드론을 박살낸다면요. 5, 4, 3, 2, 1, 발사! 레이저, 즉 빛을 쏠 전기 에너지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격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영화 스타워즈에나 나올 법한 장면, 우리나라 방어막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리도 없이, 모습도 없이 정확히 상대 물체를 격추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테크노트의 주제,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무기라고 하면 미사일, 포탄, 총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 무기들의 특징은 바로 직접 움직여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라는 건데요. 발사체의 운동에너지, 여기에 폭발이라는 의미에서 화학에너지를 추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표적을 무력화합니다. 하지만 레이저 대공무기는 우리가 알던 기존 무기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데요. 이건 레이저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빛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표적의 빛을 조사해서, 즉 광선을 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어서 군수 지원에도 용이하고요. 발사 비용 또한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는 전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형 드론과 같은 양산형 타격 무기에 대응할 때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레이저 무기는 빛으로 표적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속, 즉 빛의 속도로 발사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표적을 목표로 하는 순간 이미 그 표적은 레이저에 맞았다는 뜻이 됩니다. 목표로 설정한 순간 빛의 속도로 날아가 맞는 것이니까요. 현실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속도란 거죠. 또 빛의 특징 중 하나, 바로 빛은 직진성을 띈다는 건데요.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성질 때문에 표적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적을 겨냥해서 격추하는 이 레이저 무기.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이라는 무기를 개발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에 착수하죠. 그리고 올해 레이저 대공무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서 세계 최초로 공식적인 실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미국 등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가진 나라도 있지만 이 레이저 무기를 공식적으로 실전 배치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목적으로 개발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은 레이더로 탐색한 표적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광섬유를 이용해 증폭시킨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조사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표적에 레이저를 쏘아서 수백에서 천도 이상의 고열로 적 무인기의 엔진 등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블록1의 출력은 20kW입니다. 10에서 20초 만에 표적을 조사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사거리는 2에서 3km 정도지만 그 정확도는 대략 1km 떨어진 거리에서 수 센티미터 이내의 지점, 그러니까 500원 동전으로 따지면 이 위쪽과 아래쪽을 구분해서 맞힐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전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다고 하죠. 또 1회 발사 비용은 대략 2,000원으로 기존 미사일 등 운동에너지 무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요. 물론 레이저 무기 자체의 비용이 비싸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이냐 하는 가성비 논란은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체계 연구 개발과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미사일 발사와 추적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하는 다른 무기 체계도 설치에 비용은 들 테고요. 또 발사 때마다 드는 발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는 개발 후에 설치가 완료되면 값비싼 미사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쓸수록 비용이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시험평가에서는 3km 밖에 무인기 30대를 향해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했는데 30회 모두 맞춰서 명중률 100%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출력이 낮아서 소형 무인기나 드론이 대상이지만 향후 출력을 향상하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 등 거대한 표적에도 대응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이저 대공 무기의 작동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레이저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란 사전적으로는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을 뜻합니다. 레이저의 구조를 정말 단순화해서 살펴보면요. 중앙에 레이저 매질, 즉 빛이 통과하는 물질,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매질이 있고요. 그 양 끝에는 평행하게 놓인 두 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한쪽 거울은 반사가 100% 일어나는 거울이고 다른 한쪽 거울은 특정 수준으로 증폭된 빛만 밖으로 내보내는 부분 반사 거울입니다. 레이저 매질에 빛을 전달하면 레이저 매질에서 나온 빛은 두 거울 사이에 갇혀버립니다. 매질 안에 갇힌 빛은 양쪽 거울의 반사되기를 반복하면서 증폭이 되죠. 그러다가 빛의 증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분 반사 거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이저죠. 이렇게 증폭된 빛인 레이저는 강한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멀리 가기까지 빛이 퍼지지 않고 또 퍼지지 않으니까 빛의 세기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레이저라고 해서 드론까지 태울 수는 없겠죠. 빛이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 돋보기로 종이 좀 태워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빛을 한 점으로 모으면 에너지가 한 점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도 태울 수 있는 거죠. 레이저를 공격 무기로 쓸 때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돋보기인 볼록 렌즈처럼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울이 있는데 이건 오목 거울입니다. 오목 거울을 이용한 빔 집속기로 엄청난 에너지의 레이저 빔을 목표물의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리고 움직이는 목표물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도의 추적 알고리즘과 연동해서 동작하는 추적 시스템, 그리고 고속 정밀 조작 거울로 구성된 조준 시스템이 움직이는 목표물의 한 지점에 레이저 빔을 계속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비교적 긴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실 미사일을 쏴서 표적을 명중시키는 것도 표적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좀 있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표적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니까 조사 시간이 줄어들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출력을 높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00kW가 넘으면 미사일 격추가 가능하고 50kW 이하의 출력으로는 드론을 3, 4초 이상 조사해야 하고요. 10kW 이하의 출력으로는 지상에 있는 정지한 폭발물 또는 불발탄을 제거하는 임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키우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레이저 출력을 키우는 기술로는 파장 제어 빔 결합 방법과 결맞음 빔 결합 방법이 있습니다. 파장 제어 빔 결합 방법은 빛을 분해해서 빨주노초파남보의 파장별 빛으로 나누는 이 프리즘을 거꾸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 파장의 빛을 하나의 빛으로 결합시켜서 레이저 출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결맞음 빔 결합 방법은 각각의 레이저 빔이 동일한 위상을 가지도록 조정해서 위상이 맞춰진 여러 빔이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하나의 고출력 빔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 레이저 출력을 올리는 대신에 빛의 세기를 강하게 모으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거울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집속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집속기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동일한 레이저 출력일 때 레이저 세기를 높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마치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빛의 속도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정밀 타격과 연속적 교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레이저 무기는 차세대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현대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드론을 파괴하는 데 이 같은 레이저 무기는 효율적인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넘어서야 할 장벽 또한 아직 존재하죠. 레이저 무기는 비나 안개 같은 심한 악천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일반적인 안개나 비 등에서는 효과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드론이나 포탄을 파괴할 정도로 높은 출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크기의 빔 집속기와 고출력의 레이저를 만들기 위해서 큰 부피의 설비가 필요하겠죠. 높은 출력을 내기 위해선 그만큼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열되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냉각 장치 또한 필수적입니다. 이 또한 큰 설비에 포함되어야 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막 실전 배치가 완료된 단계에서 이 부분을 개선할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실전 배치가 완료될 블록 1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블록 2는 2030년 이전까지 30kW급 이동형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2030년 이후부터는 100kW급인 블록 3의 개발로 중거리 드론은 물론 미사일 요격도 가능한 만큼 그 성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나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이 레이저 무기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군사력 강화뿐만 아니라 방위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겁니다. 나아가서 계획한 대로 기술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필수 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 미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이 레이저 무기도 이제 영화 속 장면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레이저 무기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식 전력화한 국가입니다. 국가 경제 면에서 볼 때에도 이 레이저 대공 무기의 운용 개념과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서 방산 수출 시장을 선점하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